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드린 초대 주최자 임진택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방역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어제하고 오늘로 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판소리를 공연하는 날짜를 잡은 것은 그동안 현충일이 6.25 전쟁 이후에 호국 영령들 중심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현충일이 그 이전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기리는 날이라는 점이 좀 많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안중근 의사와 의사님과 관련된 날짜는 대개 10월 26일 이토를 척살한 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6일 사형 집행을 당한 날, 대개 이런 날이 안중근 의사에게는 기념되는 그런 날짜로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6월 6일 전후에서 이 안중근 의사를 기리자라고 하는 것은 현충일의 의미를 더 폭넓게 확장해서 되살려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동의하시면 한번 손바닥 한번 쳐보세요. 어저께 그러니까 창작 판소리 안중근 초연이었는데 한국 초연도 아니고 세계 초연이었어요. 오늘이 세계 두 번째 공연하는 날짜입니다. 네. 저희가 뭐 열심히 만들기도 했지만 어저께 공연을 보신 분들이 되게 다들 좋은 평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어저께 그래도 손바닥은 많이 쳐주셨는데 이 우리나라 청중들의 그 관행 중에 참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 판에는 좀 일어나서 한번 손바닥을 쳐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었는데도 끝까지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국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손바닥을 치더라 막판에.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추임새 벌써 나오는 걸로 봐서 추임새 따로 안 가르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좀 쉽게 나옵니다. 한번 추임새 한번 해볼까요? 네.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아멘. 그렇지. 옳지. 어디. 어이. 네, 이렇게 추임새들 넣어가면서. 근데 초반에 너무 많이 기운 빼지 마세요. 점점 점차적으로 추임새들 더 넣으면서 한번 안중근 판소리 세계에서 두 번째 공연 한번 감상을 하시는데, 이번에 같이 땀 흘려서 연습해준 우리 소리꾼들 명창들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꾼 명창님들 나와주세요. 먼저 남궁성례 명창, 어머니 조마리아 역을 맡아 하실 거고요. 우리 강응민 청년 소리꾼 명창, 주로 이제 안중근 역할을 맡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최민종 우리 소리꾼 명창은 이제 안중근 외 다른 사람들을 주로 맡아서 할 건데, 안중근 친구들 주로 맡아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재정 소리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추어 명창이십니다. 아마추어 소리꾼. 이 전직이 무엇이었냐면 기아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생 이모작 배재정 명창이 하는 일은 그 안중근 외의 다른 역, 그 외의 역들은 전부 저 지금 배재정 명창이 맡아서 합니다. 근데 아마 놀랄 겁니다. 10가지도 넘어요, 그 역할이. 그리고 우리 고수는 우리 박명원 고수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장작 판소리 안중근.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기 오신 하객 여러분 중에 세 분만 소개 말씀을 올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확인을 못 드렸는데 함세웅 신부님 오셨어요? 예, 여기 함세웅 신부님 오셨습니다. 저희 여러분께 나눠드린 팜플렛에 보면 제가 이 판소리를 만들겠다 하고 생각한 데에 결정적 그 계기를 주신 신부님이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인이었거든요. 함세웅 신부님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영호 전 유한대 총장님, 김영호 장관님. 네, 김영호 장관님. 김영호 장관님은 안중근이 마지막 유고로 남긴 동양평화론, 이 100년 전에 낡은 것이 아니라 현대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략을 예언했다, 이렇게 견해를 밝혀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도현 전 문화부 차관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김도현 선생님은 우리 지금 이 행사의 주체인 장작판소리 연구원의 위원장이십니다. 근데 위원회도 아닌데 무슨 위원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장작판소리 연구원 제가 원장이고요. 원장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십니다. 김도현 위원장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 마라. 쉬고 일하러니. 아 좋다. 백성부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타고난 영웅이 분명구나. 너와 세상 사람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안중근의 거사를 반소리로 한번 엮어볼 터인즉 좋다. 주임새를 넘하며 호연지기를 길러 보세. 잠깐 간가렸다. 1894년 가보년 그 무렵 조선 땅은 동학 농민 혁명의 기운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황해도에는 동학 땅을 빙자해서 양민을 약탈하고 행패를 부리는 불한당들이 있었던 바, 중군의 아버지 안태훈이 청계산에 의료소를 설치하고 맞서 대항을 하는데, 그 아들 16살 안중근이 전투에 앞장섰던가 보다. 어이, 때는 섣달 혼동설한이라. 동학을 빙자한 도당들이 깃발창검을 빙겨들고 청계산으로 쳐들어와서 아수계 돌입한다. 안진사 부대는 구수효가 70여 명이다. 모두들 겁을 먹고 헌절부절 못할 적에 안진사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대로 앉아 포위 공격을 받게 되면 저 많은 적군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터. 쓰고. 오늘 밤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적병을 기습한다. 꼭겨! 새벽밤 얼른 지어먹고 병을 진발하는, 붉은 옷을 걸쳐 입은 어장수 안중근 대원 여섯 명을 데리고 앞서 수색을 해라. 바로 눈앞에 적병의 대장소가 나타난다. 안중근 사방을 둘러보더니 지금 적진을 습격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터. 다들 준비하시오. 대원들이 놀라면서 우리는 불과 일곱 명인데 어찌 저들을 대적을 하리오. 좋다. 겁을 먹고 주저하니 안중근이지시었다. 정법에 이르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다 했소. 저들은 노합지졸 문제가 빠져 있어. 우리가 먼저 기습을 하면 바둑지세로 물리칠 터. 모두들 망설이지 말고 내 말대로 따르시오. 제헐 탕 제헐 탕탕탕탕탕탕 얼씨구 벼락 같은 총성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고 단원이 우박처럼 적이 대장소에 떨어진 처대비 못한 적이 몸에 갑옷도 걸치지 못하고 손에 무기도 쟁기한 겨울 없이 허겁지겁 달아난다. 전리품을 수거한 즉 군기와 탄약이 수십 발에 보행한 말이 수백 마리요. 놓고 간 군량미가 천여 보나 되었다더라. 잘한다. 불과 7명 병력으로
10만 도당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믿기질 않지만은 안중근이 직접 쓴 자서전에 이 사실이 나와 있으니 안 믿을 수 없는 그건 그러고 가문 좋고 재산 많은 집안의 맏아들로 기계 있고 자부심 강한 청년 안중근 이 안중근의 청년 시절 의협 행각을 볼짝시면 나이 젊고 힘은 넘치고 게다가 기골은 빼어나고 싸움이라면 말싸움부터 눈싸움에 기세싸움 주먹싸움에 팔뚝싸움 심지어는 총싸움까지 치고서는 못 베긴다 무협 청년 안중근이 평생 즐겨하던 일이 네 가지가 있는디 첫째는 친우결이요 둘째는 음주가무 셋째는 총포수렵에 넷째는 기치련마라 어디 사는 누구협계 소문을 듣면하면 번근을 가리지 않고 총을 지니고 말을 달려 무작정 찾아가서 과연 그가 없자면 바로 속만 털어놓고 함께 실컷 술 마시고 가보를 즐기는구나 잘한다 하룬중군이 동무들과 도루 사냥을 하던 총구멍에 탄환이 걸려 때도 박도 못하자 책꼬챙이로 뚫으려고 마구 쑤셔대다가 파 벼락소리에 탐한 폭발 백꽃쟁이가 소나기를 뚫고 공중으로 날아가니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더라 그렇지 이 무렵 안중근의 일생에 큰 변화가 오는데 바로 천주교와의 만남이다 아버지 안태훈 씨가 당시 권력가였던 어윤중이 민영준이한테 밉보였다가 사태가 위급해지자 피신을 했는데 프랑스 신부가 있는 종현성당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새 명동성당이 바로 그 종현성당이야 거기서 천주교 신자가 되어갖고 돌아온 것이야 가족들이 모두 따라서 입교를 하니 중군도 따라서 입교를 하여 프랑스인 빌렘 신부한테 세례를 받고 한국명 홍석구 신부요 빌렘 신부 본명을 도마라고 하였다 토마스 독실한 신앙인이 된 안 도마가 빌렘 신부 따라다니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예. 형제 자매 여러분 예. 지금 나에게 별미가 있고 귀한 재주가 있거나 이 음식을 한번 먹으면 장생불사하는 음식이요 이 재주를 한번 통하면 누구라도 능히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바 형제 자매 여러분 예.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오 얼씨구 물은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존귀한 까닭은 사람의 혼이 신령한 때문이라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다 첫째는 생혼이라 이는 초목의 혼이며 둘째는 각혼이라 이는 금수의 혼이고 셋째가 영혼이라 이는 천명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중에 부어넣어주시는 불사불면하는 것이라 그러지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집안에는 가장이 있고 나라에는 임금이 계시되 천지 만물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삼위일체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공정하신지라. 착한 일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은 벌을 주는데 착한 사람은 천당에 올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세요. 악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될 터. 이렇게 높으신 하느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몸을 바쳐 신앙하며 만일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당연한 본분이라. 이같이 전도를 하고 다닌 즉 이 말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이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이도 열에 옛 일곱 명은 있었다고 하더라. 이때요 안도마는 홍신보한테 불란서 말을 배우면서 무지한 한국인들을 교육할 천주교 대학을 설립할 것을 의논하고 서울로 가서 위텔 주교를 만나 의견을 제출했거나 위텔 주교 하는 말이 한국 사람 학문 지식 있게 되면 교미 있는 일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안중근 속으로 분개하야. 교회 진리는 믿을지언정 저 외국인의 심정을 믿을 것이 못된다. 불란서 말 배우던 것도 폐하고 말았겄다. 이후 안중근은 신앙인으로서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들을 실천하며 지냈으니 천주교를 비방하는 금광 감리를 혼자 찾아가 따지다가 수백 명 일꾼들한테 그냥 맞아 죽을 뻔한 일. 서울 사는 김참판이 옹진 군민 돈 5천냥을 빼앗아 가로챈 즉 혼자 찾아가 직접 담판하여 받아내니 또 한가라는 못된 병영위관이 교인의 처와 집을 강탈한 즉 그 자를 징치하러 갔다가 재판소 검사관과 논쟁하니 이렇듯 힘있고 행세하는 놈들 단독으로 찾아가 따질 것 따지고 받을 것 받고 담판하는 데 선수가 됐지. 세월은 흘러 1904년이 되었는데 팡!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함대를 일본 함대가 기습 공격하니 동양의 일대에서 러일 전쟁이 터졌구나. 승리한 일본이 기고 만장 주미일원 의장 2등 방문을 대한 내 파견 협박과 강요로 오조약을 체결 쓰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동감 제도를 실시하니 불사는 극약이라. 2천만 대한인 민심이 불안할 때 안진사 병이 깊어 진지라. 바로 난 중근이 아버지께 상의하는 뒤 일본이 이렇듯 침략을 다행하니 우리도 속히 방책을 세워야 할 터. 청나라 산동과 상해의 동포들이 많이 모여
대왕님께서는 진남포로 미리 옮기셨다. 제가 돌아온 년 후 다시 논드려 결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부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주 계획이 정해졌더라. 안중근 곧바로 길을 떠나 단동 지역을 탑사헌 상해로 건너가서 대한 제국 대관 출신 민영익을 찾아갔다. 운전에서 하인에게 박대를 당하고 돈만 타고 소문난 서암계를 찾아갔다. 이런 지하 초면에 시고 어절을 당했구나. 그러니 시고 안중근이 탄식하다가 하루는 어느 촌주 교당에서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르각 신부를 만났더라. 르각이 말하기를 시고 몰래 사람들 모두 몽땅 토마스처럼 해외라도 망치면 시고 몰래야는 통통 밀 것이니 이는 건니 뻥꾸기 원하는 빵. 토마스는 얼른 당신 나라 꼬리아로 돌아가서 와. 어? 발음 좋다. 시고 안중근이 말 듣고 신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얼굴 잘 가시오. 쉬고 지체 없이 진남포로 돌아온다.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진남포에 도착하긴 했는데 중도에 아버님이 병세가 중해져 세상을 떠나신지라 중근이 황망하여 서둘러 청계동으로 달려가 식금을 전폐하고 상제를 갖추는구나. 중군이 맹세하기를 평소 즐기던 술을 끊기로 하고 그 기한을 대한 독립의 날까지로 정했거다. 이듬해 3월 1906년 3월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청계동을 완전히 떠나 진남포로 이사와서 삼흥학교, 돈의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사업에 나섰지. 이때요 대한국민들 사이에 국채보상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니 안중근은 어머니 아내 할 것 없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폐물들 다 내놓게 했다고 하더라. 미국상도 해보고 석탄상도 해봤으나 외놈들 방해로 실패하고 재산이 바닥이 났지. 그러던 중 1907년 정미년 봄 어떤 도인이 찾아왔는데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김진사라고만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때 부친과 친교가 두터운 사람이다. 할 말을 전해주고자 특별히 자네를 찾아왔네. 중근이 반기하야. 어르신 좋은 말씀 주십시오. 노인이 몸을 곳곳이 여더니 나라가 유단한 이때에 그대 같은 기계 있는 사람이 어찌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려 하는가? 중근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그럼 무슨 계책이 있겠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더니
백두산 넘어 간도와 허시아령 해삼이란 데는 백만이 넘는 한국인이 자립하여 살고 있는 바 얼씨구 하 훈후 체주로 그곳에 간다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얼씨구 내 말을 명심하게 어이. 중군이 무릎을 꿇고 어르신 특별하신 가르침 제가 반드시 반드시 따르겠나이다. 서로 말을 마치고 작별하였다더라. 이때여 내들 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한국 대표가 참가하는 경화회의가 개최될지 나 지금이 호기로다. 시고. 을사년의 강제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하리라. 조종황제가 비밀리에 특사파견을 추진한다. 법률에 밝은 이중검사를 선발특사로 지명하고 블라디보스톡 체류하던 이상설을 청사로 하여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외교에 능통한 이회종을 부사로 합류시켜 헤이그에 당도한다. 잘한다. 외교의장에 들어가려 할지 이것이 웬 말이냐. 외교권을 빼앗긴지랴 입을 거부당한다. 사다는 각국 기자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대한의 독립을 호소하고 날 믿었던 미국과 러시아마저도 남의 일처럼 외면하니 울분을 못 참은 이준 특사가 군사하고 말았구나. 야국강식 제국주의 열강들의 본질이 청나라하게 드러났더라. 일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맺으니 이른바 정미 칠조약이라.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강탈하더니 군대마저 강제 해산을 시키니 분개한 대한 군인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이거나 화승총으로 어찌 기관총을 당할 수냐. 수십 명이 피살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중에 남은 병사들은 무장 해제를 당했구나. 이때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위한 어떤 비밀 모임에 참석하자 서울로 와서 남대문 밖에 머물고 있다가 마침 시가전을 목격하고 청년 지도자 안창호 등과 함께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 군대가 해산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안중근 이로써 의병투쟁, 무장독립투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거다. 안중근 행장을 급히 차려 조국 강토를 떠날 결심을 할 때 정근 공군 두 아우를 불러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으탁하고 어머님께 하직 인사 올린 후에 바삐 기차에 머물시는구나. 한루강 건너 간도 땅에 당도하니 곳곳에 이미 일본군이 주둔하여 발붙일 곳이 없는지라 동쪽으로 계속 가니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라. 그곳에는 한국인 청년회가 있어. 두군이 청년회 임시 사찰을 맡았더라. 안중근 거동발 군자금을 마련코자 이범윤은 찾아가 거사를 종용 그날 끝내 미적이며 결단을 못하는구나. 안중근 포기한 동지들을 보석할제 어민석과 김기룡 잠옷 담력이 있는지라 셋이서 형제 을을 뱉고 연해주 한인촌을 두루 돌며 두개 참상을 열렬히 도로하고 독립투쟁을 호무한다.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황제를 폐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철도광산 산림천태까지 모조리 빼앗아 살았으니 어느 누가 이런 부남을 참을 수가 있겠소. 그리하여 우리 천만 민족이 일제히 낫건할 강도의 무리가 우리를 폭도로 몰아 왠가 사륙을 자행하니 이는 모두 일본의 일본 모두 이등막문의 난자의 침략이라. 만일이 도정놈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결국 없어지고 동양 또한 망할 듯. 동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대로 앉아 무망하게 죽기를 기다리겠소. 아니면 힘을 모아 분발하여 싸우겠소. 이같이 호소하니 분기한 청장년들이 따르겠다 나서고 혹은 병기도 내고 혹은 군자금을 내어 돕는지라. 그것으로 기초삼아 한국 최초의 해외 독립군부의 대한의군이 창설된다. 안중근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독립군 부대 총독은 김두성 장군이요, 대장은 이범윤이며 중군은 참모 중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김두성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실체가 분명치 않겠다. 안중근은 이 무렵 블라디보스톡 해조신문에 기서라는 글을 발표한 바 교만을 버리고 단합하는 것만이 국권 회복의 길임을 밝히는 동시에 한편으로 홍범도 장군을 만나 독립전쟁을 구상하면서 갈등관계에 있던 최재형과 이범윤의 연합전선을 성사시켰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1908년 6월 연합의병참모중장 안중근이 비밀리에 의병들을 두만강 근처에 집결시키고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하는데 동지 여러분,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나
반드시 독립을 회복하려는 철안각으로 나서라. 해로를 택한 500명은 장강하구 녹둔에서 중국배를 몰래 타고 해안으로 상륙해서 갑산에 집결한다. 해로를 택한 300명은 진어를 출발해서 한강을 몰래 건너 부산으로 집결한다. 남부대가 연합하여 민영을 점령한 후 두만강 상류지역에 거점을 마련한다. 우리 싸움의 목표는 승패보다는 당이라. 최후의 이각까지 점점 당당히 싸우라. 사기 충천하는 명부대 두만강을 건너 경례 주둔한 일본군 준비를 급습한다. 수명을 사살하고 수비대 진지를 점령하니 막강 일본군을 상대로하니 최초의 승리다. 이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가 일본군과 그 따라다니던 상인 몇 명을 포로로 붙잡았는데 안중근이 그 자들을 석방해 줬단 말이지. 예. 만국 공법에 따라 포로 대우를 해준다 하는 명분으로 말이지. 의병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오는데 일본 군들은 우리를 잡으면 참혹하게 죽이는데 우리가 잡은 놈들을 도로 풀어주면 대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이오? 그렇지 않소. 우리마저 저들처럼 야만적인 행동을 해서 되겠소. 만국 공법을 준수해서 열강의 호응을 얻어야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오. 설득을 했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라. 형제의 의를 맺었던 어민선마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다. 아니나 다를까 석방된 외놈들 밀고로 독립군 위치를 파악한 일본군 정예 부대가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오는데 몇 시간을 치열하게 맞서 싸워보나 무기의 열세다. 중과부적이로구나. 다른 점으로 캄캄하고 창대 빗마저 쏟아지니 지척을 분간키 어렵구나. 어병들 험한 산속을 헤맬 적에 신발은 벗겨져 맨발인디 매서운 칼바람 굶거주림에 몇 날 며칠이 지났든고 태원들 모다 울벌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 불과 네 명이라. 예. 어찌할지 방도를 의논할지 나는 어떻게든 살아 돌아가야겠소. 차라리 일본군 포로가 되면 살 수 있지 않겠소? 에이! 외놈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자결하는 것이 낫겠소? 예. 삼민삼색 딴 마음이로구나.
작심 괴로워하다가 문득 시 한 수를 떠올리며 금난 뒤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 밖에 나왔다가 허리를 그르치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바라노니 통포되라 비흘려 맹세커날 세상에 어디 없는 귀신일랑 태지 말자. 안 좋은 건 쉬고 분연이라 서며 병사들을 향해 말을 한다. 나는 홀로라도 이 산을 내려가서 일본군과 한바탕 장쾌하게 싸워서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는 죽어도 한이 없으리라. 아, 좋다. 총을 번쩍 들고 성큼 걸어 내려가니 병사 한 사람이 급히 뛰어 달려와 둥근 소매를 잡고 만류를 하는구나. 대장, 대장의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소. 쉬고 뒷날 기회를 기다려 큰 일을 도모해 안금처럼 귀한 목숨 어찌 그냥 버리려 하오. 안중근이 병사 손을 마주 잡고 동지 공의 말이 참으로 지당. 좋다. 옛날 초패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나의 방어가 다시 없었으니 어찌 아깝지 않으리요. 오늘날 안흥체리 한 번 죽는다면 다시 없을 것이 분명한즉 네, 공의 말을 따르자. 통지 좋다. 이리하여 내 사람이 탈출을 시도할 때 열 이틀 동안에 단 두 끼만 먹고 천신만고 부사일생복수 목숨을 건졌더라. 도망치는 중에도 안중근은 병사들을 타일러 하느님 전도를 해서 신부 대신 세례를 주었다고 하더라. 하느님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날 외진 산속에서 한 초가를 발견한 바 귀인의 도움으로 겨우 두만강을 건널 수 있었겄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오니 동포들이 위로하며 환영회까지 열어주었지만은 패전지장이 면목이 없었지. 와신 상담. 그해 12월 안중근은 안창호가 조직한 공립협회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에 참여해서 대동공보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며 때를 기다려보나 러시아마저 일본의 압력으로 한국 의병활동을 탄압하는지라 해가 바뀐 1909년 3월 연추로 돌아온 안중근 구국운동에 투신할 동지들을 모아 비밀단체를 결성하고 비장한
결의를 하는데 안중근이 제안한다. 오늘날 우리 대안이 멸망할 지경을 당 2천만 우리 동포가 일심단체하여 생사를 부르고 해야만 국권을 회복할지라. 오늘 우리들이 손가락을 끊어 맹세를 갖추지요. 증거를 보인 다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라 위에 목숨을 바쳐 이하의 목적을 달성함이 어떻겠소? 동지 11명이 모두 다 동의하며 안중근 거동바라 태극기를 펼쳐놓고 왼손 약지를 끊어 맹세를 선보이니 다른 동지들도 따라 나서 약지락 한마디를 분연히 잘라내니 선현이 남자한다. 그 피로써 먹을 삼아 글자를 써라 할지 글때 자의 글 한자 홀로 독자의 설립자 대한독립이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쉬워. 두 발을 먼저 들어 하늘에 고한 연후 각자 제가 가는구나. 이 대한독립 결의 맹세를 일컬어 손가락을 잘랐다 해서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마 안중근은 이를 발을 정자 하늘천자 정천동맹이라 명명했거다. 12명 맹원 중에는 예전 결의 형제를 맺었던 김기종이 있었고 또 백규삼이라는 맹원에게는 자른 손가락과 혈서한 태극기를 보관케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는 또 반년이 지난 1909년 10월 옌치야 최재형 집에 머물고 있던 안중근은 허송 세월에 대한 자책과 함께 혼자서 몰래 사격 연습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대동공부사에게 이강주필로부터 긴급 전보가 날아온다. 과급한 일이 생겼으니 지체 말고 바로 즉각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하시오. 안중근 예감에 때가 왔구나. 진정기 어렵더니 떠날 채비를 넣는지라. 어떤지 묻는 말이 아니 무슨 까닭으로 이리 바삐 떠난단 말이오? 나도 까닭은 모르겠소. 그냥 갑자기 마음이 번거로워 그냥 떠나려는 것이오. 그럼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 것이오?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여기 거날 안중근 작별하고 급히 길을 떠나는구나. 블라디보스토크에 당도하여 은밀히 알아본즉 불구 대천의 원수 이등 방군이 동양 제패의 야욕을 품고 북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정보라. 안중근 늙은 도적 끝장낼 생각을 하니 죽이라도 출만큼 기쁜 마음이나 공연이 떠벌렸다가는 낭패되기 십상이라 속내를 감추고 극비리에 계획을 세우는데 거사 장소를 할빈으로 잡고 우덕순이라는
의병 동지와 동행키로 된 바 10월 21일 밤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출발할 때 이강이 배웅을 나오자 안중근 이강의 손을 굳게 잡고 이번 길에 꼭 총소리를 내리라. 뒷일은 동지가 맡아주게. 그렇게 하지. 작별을 하고 안중근과 우덕순이 각기 고청을 초대하고 밤등열차 간에 올라 할빈으로 향한다. 가던 도중에 수위 번호에 잠깐 내리더니만 유경집을 찾아가 쉬고. 내가 지금 가족을 맞을 할빈으로 가오만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니 도와줄 사람이 없겠소. 아이고, 유경집은 한이 살아 마침 한약 재료를 구하려고 할빈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려던 참이라 유동하를 동행시켜 기차는 다시 달리는 칙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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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밤 할빈에 도착하여 경집의 사돈대는 김성백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신세를 지었더라. 다음날 아침 안중근 일행은 할빈 시내에 나가 이발하고 옷사입고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더라. 잘 가. 다시 한번. 잘 가. 잉호와 유동하는 러시아 말은 해도 글자를 못 읽는지라 조도선을 소개받아 러시아 신문 기사를 해독한 적 이등은 25일 밤 장춘시 교회에 있는 안성자를 출발하여 쉬고. 26일 할빈에 도착인 뒤 이거이 도착시간이영 확실치를 않소. 쉬고. 그렇다면 관성자에서 거사를 앞당깁시다. 가봅시다. 이리 작정하니 안중근 강개하야 그날 밤 여관방에서 시한수를 지었더라. 정부가 세상에 처하니여 그 품은 뜻이 그도다. 내가 영구를 지음이여 영이 때를 만드는 도다. 전하를 내려다보이며 어느 날 태어버리울고 동풍이 점점 차오르며 장사의 흙이가 뜨겁도다. 예하여 뭔가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지도적 이등이여 이 목숨이 내 손에 달렸도다. 어찌 이리 될 줄 알았으랴 사세가 본래 그렇더라. 그러지. 동포 동포여 속히 내 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만세여 대한 동기비로다. 만세
대한 만세여 대한 동포로다. 10월 24일 아침 할빈역으로 나간 일행이 관성자까지 표를 사려 하니 여비가 부족하거나 매표원이 하는 말이 여기서 가까운 제가구역에서 열차가 교차하다스키 뜻밖의 정보를 얻었구나. 계획을 수정하여 이동하는 할빈에 남기고 안중근 우동순 조도선이 제가구에 급히 가서 역장에게 물어보는데 한국서 오는 가족이 있어 여기까지 마중을 왔는데 기차 도착 시각을 알려줄 수 있겠소스까? 제가구 역장은 러시아 헌병 중자인데 묻기도 하는 말까지 친절하게 답을 준다. 오늘 밤 특별 여자가 할빈에서 창춘으로 가서 일본에 대신 이토를 맞아 올해 아침 6시경 이곳을 다시 지나간다 스키. 안중근 생각에 아침 6시면은 날이 밝지 않았을 시점. 그렇다면 이 등은 정거장에 내리지 않을까 어찌 거살할 수 있겠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새다가 다음날 아침 무덕순과 핵을 바꿔 상의였다. 이 등이 내일 날이 밝기 전에 곳을 지나가버리면 대사를 그르치는 것. 쉬고. 나는 오늘 할빈에 돌아가 비서 이 등을 기다릴 테니 송지는 여기 계속 머물러 상황을 봐서 행동하시오. 8일 동지가 성공을 못하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내가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동지가 깊이 있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터. 우리 합의 한전 후에 안중근 혼자 다시 기차로 사주면을 다시 살핀 후에 김성백 집으로 몰래 가서 잠시 눈을 붙였더라. 이튿날 10월 26일 새벽에 일어난 안중근이 총을 품에 넣고 할빈역으로 나간다.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니 벌써부터 외인들 삼삼오 모여들째 경계하던 러시아 병사들이 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바라본다. 안중근 태연옥의 역사 찻집에 들어가 동정을 살필 적에 시간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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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가 다가오더니만 희적소리 요란더니 2등이 탄 특별열차가 할빈역으로 들어온다. 안중근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몰려든 내인들의 구경 나온 중국인들까지 인산인해라. 안중근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할 때 믿으라
나쁘요! 커다란 정렬구호와 쇳소리 나는 동나학대에 연주가 시작된다! 빰빠라밤빰빰빰빠라밤밤 2등 방문이 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이라 그 순간 한중은 분노가 북받치며 만났구나 만났구나 원수 놈을 만났구나 너를 한번 만나고자 수삼년을 별렀도다 침략의 원유 이등 너를 민족의 이름으로 인증한다 안중근 거동봐라 안중근 거동봐 궁중 속을 불어외치고 성큼 걸어나가던 러시아 군대 도열한 뒤로 바싹 다가 살펴보니 군함대 저편 한물이 러시아 공관들이 일본의 대장들을 호위하여 걸어놓은 뒤 그 중에 맨 앞쪽에 누런 얼굴에다 흰 수염을 달고 있는 조그마한 늙은이가 모자를 벗어 흔들며 쉬고. 으기양양 거들먹대 어이 다 저놈이 이등일까 대한국강 다대원용 동양병의 교란자 철천지 원수 이등놈을 내 손으로 차단한다 봄속에서 브라우닝 권총을 뽑아들고 우르르르 달려나가 내 우측 가슴을 향해 정면으로 발사한다 타타타 거슬먹대던 이등이 놀란 눈으로 주춤한 몇 비틀거리다 짐승처럼 거꾸로 질때 안중근 눈듯 생각에 만질 전놈이 등이 아니면 큰 낭패가 될 것이라 또 다른 외인을 향해 타타타 연달아 세 발 쏜 후 잠깐 멈칫하는 사이 러시아 헌정이 달려들어 안중근을 덮친 안중근 땅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쳤던 총도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구나 안중근 거동봐라 벌떡 일어나며 하늘에 대고 외친다 꼬레야 울어 꼬레야 울어 꼬레야 울어 어이. 안중근 순식간에 세 발 총알로 이토를 척살하고 또 나머지 세 발로 일본 놈만 골라 한 발씩 맞췄으니 과연 전륜의 명사소라.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할빈역 분파소로 끌고 가 곧바로 신분을 확인하더니 러시아 당국이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체가구에 남았던 우덕순과 조도선도 바로 체포당했었다. 이날 밤 늦게 러시아 헌병대장이 안중근을 마차에 싣고 어디로 데리고 간 즉 할빈 일본 제국 총영사관이라. 며칠 뒤 관동도독부 지방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라는 자가 나타나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한국인의 신문인가? 그렇다. 성명, 나이, 직업, 신분, 주소, 본적지 그리고 출생지를 말하라. 이름은 안응칠, 나이는 31살. 직업은 포수로 신분은 대한일군 총참모장이며
주소는 평안도 평양성에이고 본적지와 출생지는 주소와 같다. 비고는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 공작을 폭행하였는가? 내가 이등 방문을 처단한 이유는 가공할 그의 죄악 때문인즉 그 죄상을 낱낱이 알려줄 터이니 어디 한번 들어보거라. 어이! 이 등의 죄악상 첫째는 조선국의 민황후를 예한대요. 둘째는 대한국의 황제를 배위시킨 대라. 검찰반 셋째는 불사년의 5조약과 정민년의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대. 이 가물라 무원 한국인들을 마구 학살하고 남의 나라 정권을 무력으로 강탈한데 그만 또 왕사 임천택을 강제로 빼앗고 일본의 제1은행권을 강제로 유통시킨데 검찰관 대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데 그만 한국인의 교육을 방해하고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데 한국이 일본의 보를 받기를 원한다고 세계 거짓말한데 그만이 노하네도 자비한 사륙이 끊이지 않고 왔는데도 태평무사한 것처럼 간똑같이 속인데 그만이로 하래도 14번째 동양평화를 파괴한데 15번째 일본 전황아버지인 태황제를 시해한데 그만 조선은 첫도맞대 안중근의 싸움은 의병투쟁과 이토척살뿐 아니라 검사 취조 과정과 공판 과정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된 바 이름하여 안중근 전쟁이라. 안중근의 최종 목적은 법정에서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고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만천하에 천명하려는 데 있었거든. 여기서 생긴 쟁점이 재판권 관할 문제라. 할빈은 청국 영토인데 러시아 동청철도 부속지이고 피살자는 일본인인데 안중근은 한국인으로 치외법권을 갖거든. 허나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라. 일본 관할 여순 감옥에 수감된 안중근 외 3인 해가 바뀌어 1910년 2월 여순 소재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형사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 안중근 재판은 각국 기자들을 비롯해 방청객들로 가득 찬 세계의 재판이었지. 법정에서 재판장 만화배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바 속전속결로 모든 심리가 끝나고 이어 검찰관의 논고 관선 변호사의 변론 안중근의 최후 진술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이 진행되는데 이거는 형제 처자와 오랜 친구들에 대하여 보통 수단으로는 면목이로 없는 처지라. 그 위신을 세우기에 공연이로 무모한 폭행을 기도한 바 피고 안중근은 사이비로 정치법에 불과한 즉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됐어. 와타쿠시와 관선도 변호사 됐어. 마 본건에 적용될 실체적 형벌법은 강국군호 형법이 명백하나 강국군호 형법에는 형벌이노 법규가 아직 없는 거로 법률상의 높을 민원 이래 무죄가 불가피하다 됐어.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는 내 삶의 목적이요 평생의 사명이라. 나 안중근은 대한국의 의병 참모 중장으로 독립 전쟁을 계획하여 이등을 추산하는 것이다. 나는 전쟁 포로인 적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 판결해야 할 터. 나 안중근을 포로로 대우하라. 자, 비고가 만국의 영웅 이토공을 살해한 이유는 그 결의가 개인적 원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치밀한 계기노 끝에 가맹이 낸 흉행인 고로 살인죄에 대한 극형을 과함이 기당이도 하다. 비고 안중근을 사형에 놓쳐 한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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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재판장을 향해 태연히 묻는 말이 사형보다 더 극심한 형벌은 없느냐? 자신의 목적이 구차한 연명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포기하고 집필에 전념한 안중근. 그가 혹한의 감옥 안에서 쓰기 시작한 자서전은 사형 선고 한 달 뒤인 3월 15일 안응칠 역사라는 이름으로 탈고를 했으나 그가 꼭 남기고 싶었던 동양 평화로는 사형 집행일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끝내 미완성으로 남겨졌다. 죽음을 앞두고 안중근이 빌렘 신부에게 종부 성사를 요청한 바. 미텔 주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빌렘 신부가 주교의 명을 거역하고 여순 감옥까지 와서 중근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종부 성사를 치러주었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정근, 공근 두 아우가 면회를 왔거나 이날 사 고향에서 어머니가 직접 주여준 수의와 함께 눈물로 쓴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이 어미보다 먼저 감을 부려라고 생각지 말거라. 옳은 일로 이에 이른 적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거라. 너의 죽음은 또한 사람 아닌 대한인 전체의 구원뿐이니 배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니라. 하늘 나라의 삶
3월 26일 오전 10시 간수가 와서 안중근을 사형장으로 끌고 간지요. 형장 검시실에 검찰관과 전옥, 통역 등이 착석하여 집행을 진행하는데 백지와 백포로 눈을 가린 안중근 잠시 묵도를 행하였다. 이윽고 계단을 딛고 교수대에 올라가는데 이날 안중근의 복장은 지난밤 고향에서 가져온 어머님이 손수 지어준 조선옷이었거든.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교수대에 선 그의 태도는 숙연했고 안색과 말투에 이르기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죽음으로 나아갔더라. 안중근 죽는 날까지 노심초사하니 민족의 독립이요 동양의 평화로다. 그가 남긴 비관의 조선은 오늘 우리 현실의 연이라. 여순 지역 중립하는 한반도 중립화 담론이며 한중일 삼국 평화회의는 한반도 육자회담이다. 삼국 공동군대로는
동북아 집단 남부 체제로 공동은행 화폐 조직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협 유럽연합 이후보다 80년이나 앞섰더라. 무엇보다 놀라운 발상은 유엔 같은 국제 힘을 그때 벌써 예견한 것. 어화 세상 사람들아, 안중근 의사 그러지 않으려 더 이상 병원 의사로 알지 말고 목숨 걸만한 일을 찾아보세. 안중근 의사여, 우리는 아직 의사님의 유해조차 찾지를 못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소만.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의사님 모신 무덤이야. 안중근 의사여, 안중근 의사여, 민족의 화해 일치와 통일을 향한 견해의 길 부딪 쳐 난 일을 찾아 나설 적에 신천국